20년 강산이 변하고도 두 번이나 변해야 될 텐데 변한 게 있고 안 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우선 북한에서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벌써 세 번째 변했고 우리 서울대교구 교구장님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 추기경님이 지금 또 그래서 염산 추기경님이 계셔서 1차를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염추기경님이 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서울교구 보좌주계 입장에서 제가 오겠습니다. 1995년 늘 이렇게 신년 평화 이렇게 대담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때 1995년 우리가 광복 50년인데 분단 50년이다. 이거는 정말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럼 제가 사회부 담당 보좌주교로서 뭐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두 그런 대담이 나가신 다음에 민족화위원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훌륭한 평신도들이 많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선 준비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그때 조금 되게 뭐 5대 신분이라고 하지만 편집국에 장쯤 되시는 분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이 앞에서 그랬더니 아심 주겠니 그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놈들과 무슨 대화합니까? 한 분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섯 분 중에 그분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네 분은 천주교 신자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서울 교구장 교구장님이시지만 평양 교구장 설이십니다. 지금도 그 책임은 염수환 추기경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황인국 몽신열이 대리로 오시는 거니까 본 책임자는 서리는 서울교구장 추기경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적절히 추진하시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그런데 이북에 그래도 장충교회라고 천주교회가 있다니 우리가 통일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느님 앞에 죄부터 고백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평화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팩스 다 주고받으면서 당신네들도 장충 천주교에서 평화의 기도를 해라. 우리도 명동성당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미사와 함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으로서 기도하겠다. 지금 아직도 저쪽에서 취소 안 했으니까 하는 걸로 전 믿고 싶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 50년, 20년이 지나면 분단 70년입니다. 광복 70년이지만은 분단 70년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자성어 중에 똑같은데 말 단어 하나씩 바뀌는 게 있죠. 동이 불화, 화이 부동. 금년 연두에서도 양쪽 정치 책임자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이 불화. 진정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이 부동. 서로가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산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6.25 전쟁을 보면서 독일 기독민주당은 당헌을 바꾸기 이릅니다. 왜? 통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을 보니까 통일이면은 싸우는 것밖에 없더라. 방법은 북진통일? 적화통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독일은 하나다. 우리도 다 지금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민족, 한반도.
하나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일 비용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통일 기금도 모읍니다. 그러나 분단 비용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느냐? 고차 상세 분단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그 돈은 지금 70년인데 분단 때문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통일 비용보다 크면 크지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이건 상식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선 기도다. 평화의 기도는 저쪽에서도 반대하네요. 혹시 아시겠지만 내용 보세요. 거절할 수 없는 명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구 가정에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 화해의 원리이고 일치의 원리지만은 거기엔 치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은 거라면 나는 그걸 위해서 무슨 희생이 각오되어 있느냐.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동시에 그럼 우리는 나눔 운동을 한다. 주기운동. 저 퍼주었다고 또 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잘못은 아니겠죠. 퍼줄 거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나눌 건 있습니다. 퍼준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는 나눔이라고 말 바꾸시면은 적어도 미움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고 이 미사에서는 늘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많고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데서 나도 얼마가 투자한다. 투자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미사에 때는 저희들이 늘 헌금을 했고 헌금의 누적도 발표하고 그 어떻게 쓰였는지 지출도 보고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직 전 모르겠지만 아직 천차에서 보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진심을 알자. 그래서 민족화해학교를 해서 이 삼박자로서 이 민족화해위원회가 가동되고 추진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합니다. 그래서 민족화해학교는 우리는 극우와 극좌는 배제한다. 그러나 중도좌, 중도우는 서로 못 만날 이유 없고 대화 못할 수도 없다. 그럴 때 호응이 많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는 것도 이루어졌고 우리 한국에서 그때 4천원, 4,500원이었습니다. 탕 한 그릇이. 그런데 그거면 이북 동포들은 일주일을 살 수 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끼만 우리들이 나눈다면 그래서 63빌딩에서 강릉이죽 시시거기 운동을 했고 그때 3만 원인가 이렇게 입장료로 하시면서 사계 추경님도 그때 같이 셨어요. 김수환 추경님. 그래서 강릉이죽 이 메뉴였고 그 잉여도는 헌금으로서 민족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나눈다. 사실은 큰물 피해라고 해서 그때 상당히 고난을 겪었지만 그 전에 우리도 수혜가 컸을 때 이북서도 우리가 잘 못 썼으면 쌀하고 광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한민족이라면서. 그리고 또 90년대는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남북하고 이제 평화 조약으로 바꾸자. 아직까지 휴전 상태의 평화적으로 그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시기를 바라는 거지만 우리는 그때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는데 기다려서 아사 상태 못 될까. 그래서 추기경님이 그때 이 미사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북을 북상에서 도와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도리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심판하실 때 뭐라고 그럴 거냐.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옷을 줬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 이웃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벌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주고 헐벗을 입을 거 안 줬다. 언제 당신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안 해준 게 바로 나에게 안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운동, 나눔운동은 인간의 도리에서 우리가 사람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자비심 베풀고 여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콩 하나라면 반죽이 나눠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십시 일반이라는 진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먹다가 오면 야 숟가락 하나 더 놔라. 또 하나 오면 야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말아라. 또 하나 오면 야 비벼라.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돈만 해서 그때 당시에 벌써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돈이 음식 쓰레기로 나갔습니다. 제가 난지도 찾아봤지만 통닭 같은 거나 식기 같은 거 멀쩡한 게 다 쓰레기로 나갔어요. 이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왜 못 나눕니까?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늘까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풍요로워져, 더 풍요로워졌지.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남북 대조해가지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더 부끄러운 얘기죠. 경제 차이가 더 많아졌는데 더 인세 컸다면 한동안 또 그 나눔조차도 활성화됐다 그냥 또 막히지 않았습니까? 활발히 있던 그것이 다시 막히고 그런데 지금 다 양쪽 정치 책임자들이 화해와 대화를 하니까 제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북만이 아니었고 남남 갈등도 심각하다. 남남 갈등도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 좀 듣고 같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르더라도 화이부동 화합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다. 다양성 안에 일치가 그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으로 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이 필요한 은총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째 일흔 번이라도 해라. 그런데 사실 우린 감정에 빠져 못해요. 용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로 뭐 억지로 손 끌어다가 막 쏜다고 일치가 되고 화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원한과 비방은 남북이 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비방하지 않기를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했어요. 비방 안 하고 미움 안 하고 미움이나 비방을 유산으로 주면 안 됩니다. 지금 70년이에요. 전쟁한 지 65년 6.25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싸운 사람들은 왜 미움과 적개심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로미오 줄리엣을 알고 남한인 춘향과 이도령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들이
화해 못합니까? 화해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려면 비방, 서로가 미움, 아무 권리로도 우리는 이웃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다 부족한 인간이니까. 갑자기 얼굴을 바꿔가지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비방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의미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우리 하나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하나입니다. 한반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혈연이 아닙니다. 이거 다문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뭡니까? 혈연,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된, 우리가 모두 다 형제가 되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서 형제가 된, 하느님과 동기가 된 혈연입니다. 학연,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동문수학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지연, 이 세상에 지상왕국을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완성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도반입니다. 누가 자기 지구를 독차지하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의 의사들이 공동 선언을 내야죠. 그래서 1981년도에 벌써 선언한 겁니다. 하느님은 공기를 주시고 샘물을 주셨지만 특정은 특정인을 위해서 공기 주시고 물 주신 거 아니다. 샘물은 목 마른 사람이 마시도록 샘을 솟게 해주셨고 공기는 숨 쉬도록 공기를 주셨다. 독점해서 이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신세지고 나누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꾸밀 사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교류, 사회정의입니다.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분수를 알고 양보를 하지 않고 공정과 공생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화이부동 민족화해위원회의 미사가 2000차 가기 전에 1500차 가기 전에 좀 화해의 기운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전주교회가 150주년 할 때, 200주년 할 때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왜? 모든 칸막이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벽을 헐어주신 분, 그 십자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고 나눌 의무가 있고 또 늘 새롭게 배워야 될 상대를, 이웃을 새롭게 알아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런 하나의 표징이 이 명동성당, 여기 교구장님이 북한 평양 교구장 서리까지 겸하십니다. 지금 우리 또 이견주 교수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정말 휴전선을 맞둔 교구. 그래서 이건 상징적이고 옹달샘이 돼서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통일은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화해, 화해를 위해서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길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능력껏 시간이나 재물이나 정이나 이웃과 나누는 노력을 하십시다. 그게 퍼져나가면, 그게 전염되면 화해의 정신, 나눔의 정신, 이해의 정신이 환경오염 말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실제로 살아내도록 노력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들이 늘 깨어서 해야 되고 사람으로 터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러셨죠. 야, 그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 좀 보여달라. 나는 내 믿음의 내용인 실천한 행동을 보여주겠다. 그 실천한 능력, 우리 프란스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24항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첫 걸음을 내딛십시오. 뿌리미엘이 하는 아주 용어를 요한 23세에서는 지상의 평화를 쓰시면서 아조르나멘토 시대의 징표를 이루면서 현실화하자. 복음을 현실화하는 거라면 우리 지금 교황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한마디 내딛어라. 뿌리미엘이. 그건 스페인 말이기로는 정상권이라고 특수한 의미가 있는 아조르나멘토와 비슷하게 뿌리메리아리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전 스페인말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첫 걸음 내딛기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뜻이 두려워하지 말고 심장에 한 발 내딛어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우리 천차니까 이제 새롭게 또 천차를 위해서라도 우리 힘있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은총을 구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다 함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다. 감사합니다.